TV 데일리 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정서연입니다. 이번 추석에는 맛있는 송편도 많이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저는 할아버지 댁과 외할아버지 댁 양가를 방문해서 어른들께 인사도 드리고 사촌동생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놀 예정이에요. 제가 엄마랑 동네 걸어다니다 보면은 지나가시던 분들이 갑자기 저를 보고 어? 너 숙연 많이 닮았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맞다고 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제가 숙연이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. 그리고 봄, 여름, 그리고 지금 초가을까지 거의 4계절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헤어질 때 많이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매주 녹화 날이 있었는데 그 녹화 날이 되면 아직도 촬영을 가야 될 것 같고 많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. 그만큼 수겸이랑 헤어지는 건 쉽지 않았어요. 너의 시간 속으로는 대만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상견리를 리메이크한 타임슬립 드라마인데요. 저는 그 너의 시간 속으로 해서 존여빈 배우님의 어린 시절 한준희 역으로 출연했었어요. 또 안효섭 배우님을 처음 보니까 키도 정말 크시고 친절하시더라고요. 또 그날이 무더운 여름날이어서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예쁜 씬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뻤어요.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또 사람들한테 기쁘고 슬프고 또 웃기고 또 감동을 전해주는 건강하고 에너지 많은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. 지금까지 정서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